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염차염차 염불리 우리 염승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근데 어제 제가 진짜 테슬라 얘기를 사실 우리 염 차장이 이게 국내 주식 담당이시기 때문에 딱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많이 빠진 거 차가 안 팔려요? 딱 그게 아, 그러니까 뭐 지수 편입 실패, 뭐 대주주 매도, 그죠? 증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만약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매도. 근데 차가 지금 잘 팔리는데 뭐 없어서 못 파는데. 그런 얘기 딱 하시면서 나가는데 내가 그러네. 내가 진짜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 이벤트, 루머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착을 했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물론 이제 테슬라 바닥치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참 중요하네라는 정돈이 되더라는 거죠. 네. 네. 항상 뭐 저는 또 균형감 있는 또 시각을 또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테슬라는 차가 잘 팔려서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반 테슬라 진영의 선봉이야. 테슬라 진영의 네. 선봉장. 절대 사지 마. 그랜저 진영의 선봉장. 네. 자, 오늘 그럼 20체크부터 가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그 원자재 좀 그 말씀드렸는데 그 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그런 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리를 네. 사라. 구리? 금도 아니고 구리 사라.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사실 구리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게 구리 가격이 뭐 최근에 달러도 좀 약했고 또 최근에 칠레에서 공급이 좀 안 돼가지고 올랐는데 이번 분기에만 한 9% 정도 일단 올랐고요. 올해 전체로도 이게 경기가 사실 안 좋은데 구리가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구리 값이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좀 올랐습니다. 근데 구리를 또 공급하는 그 이제 광산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주가들은 올해 들어서 한 10% 넘게 또 폭락하면서 공급에서는 오히려 좀 빠지는 네네네. 그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좀 그 논점에 의하면은 네. 공급 자체가 좀 제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러겠지만 공급은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의외로 증가를 하고 있대요.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8월 달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도 엄청나게 좀 증가한 게 그렇죠. 결국 인프라 투자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인프라의 또 양대축이 건설도 있지만 이게 바로 구리예요. 비철금속 중에 구리가 가장 민감한데 많이 쓰이는데 결국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다 중국이 좀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쪽 소비 쪽으로도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로 일단은 구리가 좀 수요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공급은 예. 일단 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 또 이 골드만삭스 말고 이제 미국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도 내년에 구리 공급 부족이 한 6% 정도 예상보다 네.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구리 쪽은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요인이 전기차 같은데 또 구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이제 그 전장 부품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부분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차로 바뀌면 네. 당연히 거기에 구리가 기존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5G 또 거기다 요즘에 뭐 신재생 발전할 때도 LS 주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다 전선이 결국엔 구리잖아요. 네. 구리 전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단지 옛날 그냥 고정관념으로 아, 구리는 경기 안 좋으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구리 쪽도 뭔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하긴 거죠. 하긴 전선 피복 아래는 다 구리죠. 네. 그래서 저 LS 전선 있고 니코동 뭐 다 네. 있거든. 니코니꾼이? 니코 LS 니코라고 LS 니코 동재련이라고 동재련이라고 네. 그 회사를 같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재련하는 회사.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LS랑 이제 대표적인 게 풍산 같은 기업들인데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제가 생각해 본 건 참 뭐 포스코가 좀 못 가긴 하는데 이게 지금 흐름 자체가 철강 쪽에서 보면 기존의 철강 이쪽은 참 쉽지 않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비철금속 쪽 아니면 귀금속 금하고 은은 또 괜찮잖아요. 예.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비철금속 쪽에서 구리가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투자하신 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구리가 좋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구리 뭐 선물 ETF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리를 잘 재련하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둘 다 좋죠 뭐. 아, 둘 다 좋아요. 네, 네. 둘 다 좋죠. 어차피 이제 가격 증가를 해버리니까 좀 오래 투자하려면 그 구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네. 걸 권하고 네. 단기적으로 하려면 뭐 구리 그 커머디티 자체에 투자하는 네, 게 맞아요. 훨씬 네. 더 빠르고. 자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과 저만 통하는 겁니다. 예, 이 두 분들은 몰라요. 니꾼니꾼 이런 걸 몰라. 예, 그 저 그냥 저희만 웃으면 됩니다. 네네. 네, 굳이 이분들께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야? 아 있어요. 그 러브라 아, 있습니다. 그 뭐죠? 예, 요즘 트렌드 뭐 있는데 유머야? 예, 근데 뭐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아니 지난번에 김프로 나주고 그래서 진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나 엄청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더만. 아, 김프로 나주고 알려줘.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나주고. 예? 예. 하여튼 니꼬니꼬니는 다음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 네. 몰라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제 사실 그 삼성 SDS, 신세계 네. INC, 현대로또 뭐 이런 이제 네. 그 대기업 SI 업체라고 그러잖아요. 전산 통합해주고 구축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질문도 해줬어요. 이거 왜 올라가느냐. 근데 결국엔 데이터 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 댐이라는 이제 용어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기본 개념하고 향후 이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일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한번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데이터. 그래서 뭐 DNA라고 하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이제 약자로 따가지고 AI의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네. DNA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 재료가 데이터니까 네.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 데이터의 범위가 사실 뭐 굉장히 넓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모든 걸 사실 다 데이터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개인 정보 또 인터넷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SNS 행위라든가 자동차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뭐 경로 사실 그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예전에는 그냥 버리는 거였죠. 그냥 그런 뭐 그냥 데이터 그렇구나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제는 정부 주도로 이 데이터를 댐으로 만들어 이게 댐으로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 저기 제가 어디죠 그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네. 좀 캡처를 해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댐으로 그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댐을. 어디서 어떻게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네. 누군가는 이걸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대표적인 업체들이 바로 이 SI 업체들이에요. SI 업체. 네, 어제 그래서 이제 삼성 SDS 대기업 계열사들이 각각의 기업들의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이제 댐으로 좀 모아가지고 그 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릴 때 댐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좀 가둬놓은 다음에 네. 적절하게 뿌려주잖아요. 홍수도 안 나게 약간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둬두고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이제 그 후버 댐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 때 네. 후버 댐을 건설해가지고 그게 이제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그 약간 지금 정부에서 그걸 좀 약간 본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후버 댐처럼 이제 그 당시처럼 우리가 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 댐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런 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걸 통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기부양도 효과가 있었고 그게 또 후보 댐이 관광산업까지 그러니까 관광지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연결된 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데이터 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터 수집, 가공 또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모든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아. 결국엔 이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네네네. 다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어제 좀 갑작스럽게 이 종목들이 다 튀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좀 튀긴 튀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항상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왜 올라가는지는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냐. 네. 그냥 아예 잠깐 이벤트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가는 건지. 지금 최근에 그린뉴딜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랐는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어제 이제 김프로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스토리를 찾는 것 같다. 뭔가 지금 그렇죠. 실적보다 네.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뭔가 네. 얘기만 되면 주가들이 막 뻥뻥 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연속성 있는 스토리인지 반드시 판단하셔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 때문에 연속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어쨌든 하고 그리고 이 SI 대기 업체들이 더존 비존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더존 비존인데 더존 비존은 어느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잖아요. 네.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런 걸 다 해주는데 확장성이 엄청나게 넓어요. 넓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삼성 SDS는 삼성밖에 못해요. 사실상 신세계는 이마트 뭐 이런 거밖에 네.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 오토에이보는 현대차. 그러니까 공공기관 주가가, 공공기관 같은데 확장하죠. 네. 공공기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거죠. 네. 굉장히 억눌려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이 회사들 중에 누가 더 성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네. 대기업 계열사도 이제 한번 좀 바라볼 때가 됐다. 네. 주가도 사실 많이 눌려서 그렇게 부담을 없었죠 사실. 예. 네. 이 댐 관련된 대기업의 무슨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들 계열사? 네, 삼성 SDS, SKCNC, SKCNC가 상장이죠, 상장이죠. 그 이제 SK랑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SK죠, 지주. 롯데, 롯데에도 네. 있고 다 계열사별로 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왜냐하면 자체 수요가 있거든, 캡틴 네. 마켓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가 아 공공기관으로도 하고 해외도 많이 나가요, 네. 사실.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다고 네,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들이 못 갔는데 이게 네.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뭔가 좀 업사이드가 열렸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좀 주가가 그렇구나.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요새 뭐 제가 계속 좀 스마트폰 좀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 변화가 계속 있어서 오늘도 좀 소개해드릴 게 LG 이노텍이 그 코어 포토닉스라고 네. 이스라엘의 이제 그 광학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메라 기술 보유한 회사인데 예. 특허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삼성이 예전에 2019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삼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코어 포토닉스가 LG 노텍에 소송을 건 거죠. 야, 너네 그런 광학줌이나 이런 카메라 모듈 이런 특허들이 우리랑 겹치는 것 같은데 사용하지 마.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냈고 그거 어제 이제 약간의 그 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무효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에 손을 들어준 거죠. 서울지방법원이 특허를 쓸 수 있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계속 또 소송을 하겠죠. 여러 가지 소송들을 제기하니까 이게 끝났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LG 이노텍 입장에선 한숨을 돌렸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지금 그 어제도 애플 공급망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플 쪽에서 지금 카메라와 관련해서 중국 업체를 좀 배제하려고 한다. 그럼 LG 이노텍이 남는데 사실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최상위 모델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네. 그걸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을 봤을 때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좀 삼성이 사실 카메라 모델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삼성 그렇죠. 밸류체인이.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LG 이노텍 하나에만 맡기기에는 어쨌든 애플은 그 밴더를 다양화하는 게 특징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낮아지죠. 네.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네. 이노텍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폴디드 네. 줌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삼성의 갤럭시 20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광학 줌이 이렇게 뭐 다섯 배 줌으로 들어간 건데 DSLR처럼 이제 굉장한 광학 줌을 이제 시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폴리드 줌을 하는 이유가 이 렌즈를 옆으로 눕혀버린 거거든요. 네. 보통 광학 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우면 굉장히 가푹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이제 그 눕혀가지고 얇게 만드는 그 기술인데 이걸 사실 삼성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코어 포토니스랑 탑재를 한 건데 LG 이노텍도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세 가지 이제 케이스를 좀 이 애널리스트는 좀 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이 그러니까 이거를 구동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발을 22년까지 만약에 완성을 못하면 당연히 애플은 삼성 걸 사용할 거다. 이런 이건 당연히 좀 악재겠죠.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고 네. 2022년까지 이걸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그 LG 걸 쓰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애플은 이원화할 거다. 아무리 애플, 그 LG가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애플은 광학줌을 좀 탐내는 것 같아요. 이 줌 기능을.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경쟁사가 아예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모든 거. LG 이노텍이 지금 하고 있는 네. 모듈까지 다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LG 이노텍과 삼성 전기의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결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세분화했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두 번째를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개발에 성공은 하지만 삼성 전기가 일부 이쪽에 좀 참여를 하면서 네.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LG 이노텍이 혼자 좀 애플의 거의 독점이었는데 삼성이 그 벽을 좀 깨고 있으니까 그러네. 이런 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정원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LG 저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훨씬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건 말이 맞잖아요. 싸게 네. 팔려면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듀얼 밴드로 갈 수밖에 없다. 맥락이 딱 잡히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얘기는 또 있는데 이따가 할게요. 네, 그건 이제 장착 되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뭐 일정은 선물 옵션 동심 안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 카카오 게임즈가 드디어 오늘 상장을 따상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관심들이 좀 많으셔서 네. 일단 오늘도 한번 그 얼마였죠? 그 공모가가 2만 4천 원인데 4천 원 오늘 어떨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일단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그래도 올랐는데 네. 오, 지금 예상가는 상한가네요. 상한가요? 100% 올랐어요. 4만 8천 원. 따상이에요, 따상? 그러니까 일단 시초가 100% 찍고 상을 갈지는 봐야 되는데 이제 봐야 되지 참. 예, 예상가는 좀 그 100%.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가 이제 24,000 원이면 예. 이게 이제 48,000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시초가 최대가 그 이상으로 못 가니까. 예,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시초가를 예. 48,000 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상한가를 쳐버리면은 따상이 되는. 거기서 30% 더 가는 거죠. 아. 그런 건데 이제 SK 바이오팜이 신화를 또 쓸지 일단 지금 분위기는 거의 100%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야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아 나 살 걸 됐나 봐.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부분 한 3만 원 정도 봤었거든요. 대부분 3만 2, 3천 원. 네. 근데 어쨌든 이 IPO 열기가 워낙 돈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런 다 빠지면 내 거 다 안 사면 어떡하지? 자 지금 지수는 오늘 시작됐네요. 예, 33포인트 어우 많이 오릅니다. 한 33포인트. 한국 증시가 요즘에 보니까 미국이 빠지면 덜 빠지고 네. 오르면 또 많이 오르고 굉장히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체력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12포인트 오르면서 880포인트 이제 9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어우 62,400원이네요. 네. 뭐가요? 카카오 게임즈. 예, 바로 지금 따상이군요. 따상입니다. 아, 따상. 대단합니다. 상잔이요. 예, 상잔이 정말, 예. 이게 뭐야? 1,600만 주. 1,700만 주 상잔. 네. 상한가죠. 따상 예. 축하드립니다. 네. 공모주 참여하셨던 분들은. 근데 사실 보니까 많이는 못 받으셨다 그러더라고. 워낙 경쟁이 이게 네? 치열해가지고. 예, 1억에 뭐 4주가 3천만 원 내면 한 1억에 한 8주 받았다고 8주예요? 예, 8주 3천만 원 주고 뭐 한 주 한두 주 받았다는데 예, 8주면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샘나서 안 되겠어 나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러분 자, 그렇고 오늘 시총 상위주에서는 카카오가 아마 카카오 게임즈 이제 상한가 영향인지 몰라도 예. 2.8%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이 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오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왔는데 네. 요새 좀 제일제당 3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돌았나 봐요. 네. 좀 빠졌는데 오늘 두 군데서 실적 나쁘지 않다. 이런 보고서 나오면서 2.4% 정도 상승했고 넷마블 역시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2.9% 좀 상승하고 네. 요즘에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 좀 무거워진 기업이 좀 방향이 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거의 이제 6만 원 터치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 분위기 좋고 이제 LG화학도 어제 테슬라가 올라서 분위기 좋은 상황이고 현대차 뭐 삼성전기 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기업들은 좋은데 좀 빠지는 업종은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네, 뭐, 하나솔루션. 뭐요 그 저기 니콜라 뭐 폭등해가지고 네. 당연히 여기도 탁탁.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르대 어제도 차익 매물 나왔고 그리고 어제 또 네. 니콜라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하나솔루션이 좀 빠졌고 한온시스템 이런 약간 수소 관련 기업들이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다 분위기들은 지금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기업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도 일단 오늘은 다 일제히 강세인데 오늘 그 동국제약이 그 분할했거든요. 분할해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왜 분할했어요? 그 지주사로 분할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정지됐는데 동국제약이 그래서 오늘 다시 열렸는데 19% 지금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요새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실리콘옥스거든요. 아. 실리콘옥스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며칠 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OLED 정원석 의원 거하고 많이 겹치는데 네. 정원석 의원도 세 개 얘기했잖아요. 실리콘옥스, 덕산 네오룩스, 맞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네. 그쪽입니다.
네. 중국 BOE 그쪽 납품도 하고 있어서. 아니, 나 없을 때만 네. 얘기하고 그래요. 아까 다 들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 뭔 얘기 듣는 거야. 다 여기도 바로 넣어놨잖아, 관심종목. 네. 아, 그래요? 어, 회사 이름 왜 못 넣었잖아. 그래서 오늘 그쪽 그 실리콘옥스 같은 기업들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파트론, 그러네요. MCNEX 오늘도 급등 보이고 있고 사실 어제 그 제가 그냥 M사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MCNEX였잖아요. 네, MCNEX입니다. 다 알았어요. 여기 네, 다 아시죠? 메가스터디 아니고 누가 MBC라고 그래요. MBC. 아 진짜. 여러분. MC 더 맥스도 나왔고요. 예. 네. 그 요새 미니 LED 얘기 계속 나오니까 서울 반도체도 네. 주가 그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2.4% 오르면서. 좋고 뭐 동국제약이 액면 분할이래요. 1대5. 아, 액면.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거래 좀 재개됐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미코 빠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좀 빠지는 업종은 수소차 같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들이 약간 그러니까 저도 어제 좀 그 아까 데이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제 그 삼성 SDS나 이런 거 급등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수소차도 네. 좀 어제 막판에 좀 밀리더라고요. 네. 이쪽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딜에서도 너무 오른 것들은 좀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팔고 이런 약간 이벤트가 생겨버리니까 못 올랐던 디지털 뉴딜로 약간 옮겨가는. 그러니까 요새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발빠르신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굉장히 네. 스마트해졌어요. 네. 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2400 넘어서 2404포인트 코스닥은 881포인트 오늘 아무래도 옵션 만기인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위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맞을지 한번 오늘 좀 지켜보시고 외국인들 일단 선물 쪽 오늘 선물은 좀 팔지만 현물 쪽에서 664호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같이 사는 네. 그런 그림인데 아 요새 그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들이 사실 옛날로 보면 달러가 약세면 우리나라 증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사야 되고 신흥국 사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파는 게 아니라 외국계 그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자꾸만 나간대요.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거 제가 잠깐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주식형 펀드에 넣으셨던 분들이 지금 직접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당연히 투신 매도 나오겠죠. 네. 미국이나 이런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펀드보다 뭐 로빈후드라고 그러고 네, 하잖아요. 직접 투자하는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외국계가 대부분 다 외국형 펀드잖아요.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달러 약세랑 상관없이. 아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다고. 미국 증권회사는 그걸 리얼타임으로 안 보여줘요. 네. 우리는 리얼타임 매매 동향을 치면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딱 분류를 해주거든. 네. 미국 주식도 그거 보여주면 아마 굉장히 화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 탁 쳤는데 외국인 투자자 쫙 들어와. 한국.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로빈후드들이 딱 받다가 와 외국인 투자 들어온다. 누구야? 동학.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네.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내가 로빈후드에다가 그걸 넣어버리면은 탁탁탁 뜰 텐데. 네. 사실 진짜 우리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야, 기관 네. 들어온다, 외국인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네. 해외에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네. 개인 투자단에서 특히 그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외국인 매도 나오면 지수가 급나간다 이런 공식은 좀 맞지 않다.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부품주 특히 삼성 관련 갤럭시 부품주들이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뭐 아이폰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이제 네. 아이폰도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반도체나 IT 뭐 스마트폰 이쪽 섹터가 오늘도 계속 강세를 좀 주도하고 그래요. 있다. 그러니까 IT에 계속 주도성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빠지는 업종은 뭐 거의 없는데 그나마 카지노 정도 좀 빠지는 GKL 뭐 파라다이스 정도고 오늘은 어쨌든 대부분의 업종은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준비한 것 중에 네, 뭐 시황 때문에 못한 게 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이재만 연구원님이 그 아 이재만 네, 연구원 그 화수분이라는 그 제목의 그러니까 그런 걸로 타이틀 달고서 보고서 쓰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다른 거보다도 제가 좀 주목했던 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연준의 자산 규모하고 나스닥의 그 PER 있잖아요.
그게 상관관계가 거의 0.86까지 간다고 합니다. 네. 그 연준이 자산을 계속 이렇게 그 돈을 풀면 PER이 올라간다. PER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 오른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밸류가 타당하다는 그 증거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준의 자산 규모가 7조 달러고 그 연준의 자산 규모와 나스닥 지수의 뭐 PER 간의 회계시 제가 뭐 이거 계산할 방법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나왔던 거는 PER이 한 33배 정도 나올 수가 있대요. 예. 나스닥으로 따졌을 때. 근데 내년 나스닥 EPS 추정치를 딱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 지수의 장기 목표가는 1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지금 11,0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13,000이 가도 비싼 건 아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이 유지가 18% 더 오를 수 있다. 예. 지금 연준의 자산이 유지가 된다면. 물론 연준 자산이 더 늘면 더 버블이 생길 수도 있고 자산이 줄면은 당연히 할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자산 규모로는 충분히 13,000 가도 크게 자산이 지금 당장 줄 이유는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좀 보고서도 있으니까 나스닥이 좀 최근에 많이 흔들렸는데 네. 한번 이런 부분도 보신다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제 그 이호성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그 뭐 빅스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빅스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나스닥도 조금 이제 진정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저 어제도 누구랑 그 얘기했는데 빅스가 주가 오를 때 오르다가 주가가 맞아요. 폭락할 때 오히려 안정화돼 버린 예,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왜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주가 오르면서 올랐다는 거는 그 대형 테크 빅테크 10개 기업이 사실 예. 느끼시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주가들이 막 급등을 해버렸죠. 그 얘기입니다. 분석 제가 오늘 분석 기사를 예. 봤어요. 보니까 그 내재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스닥 내에서 개별 종목들 간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거 이제 상관계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떨어졌을 때 지수가 그냥 갖다 박는 그 상관계수가 거의 사상 최저치라는 거지.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빅스하고 관련이 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모습하고 지금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참 그러니까 예전 관습대로 지금 시작 해석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좀 바뀌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아니 어제도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상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니까 상담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56,000원, 5,000원에 파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자기 자신의 계좌를 불리는 거잖아요. 예. 남하고 사실 경쟁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m 경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파셨냐고. 56,000원 이렇게 아니 그린뉴들 이렇게 뻥뻥 날아가는데 얘는 안 가니까 조급해진다. 남들은 옆에서 돈 본다고 하는데 네. 나는 왜 못 보는 것 같고 자괴감도 생기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번 사람은 번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오늘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오치기라고 해가지고 5% 단타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2030 오치기 오치기 아 5% 벌면 딱 팔고 아, 2030 마치 옛날에 비트코인처럼 아, 이거 그거 하지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아 그런 게 마세요. 유행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아 여기 계신 분들 뭐 단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은 좀 중장기 투자하셔 자산 증식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그럼요. 여러분들의 포트 좀 잘 구축하셔서 엉덩이가 무거워도 결국엔 기업 가치가 위로 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좀 마라톤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좀 진짜 장기 투자 계속 좀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좀 조급해 안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오치기를 했었죠. 아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내가 이제 카카오 TV하고 그 노홍철 씨하고 어제 노홍철 씨하고 아. 김종민 씨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 그 딘딘하고 있는데 딘딘이라는 친구가 그걸 하는 거야. 완전히 이게 주식을 게임처럼 해요. 막 자기 3시 반이 너무 싫대. 끝나니까. 끝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3시 반에서부터 10시 반까지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는 거야. 미국 시장 열릴 때까지는. 아, 아 큰일 났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 저 혼 좀 내주시고요. 많이 혼냈지. 네. 저는 그 오치기가 이제 50% 마이너스 나면 이제 바로 치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아, 네.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아, 여러 개가. 약간 의미가 좀 복잡하네요. 자, 오늘 뭐 네. 일정은 다 네, 나왔죠? 예, 네. 아까 그 선물 옵션 만기, 그다음에 아 오늘 그 SK 바이오팜이 네. 마감 동시 효과에 이제
그 아,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요. 동시효과.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동시효과에 86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좀 체크하시고 근데 이벤트가 끝나면 항상 빠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바이오판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부터는 좀 변동성도 좀 네.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는 빼먹으셨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 제가 이게 방송하다 보면 투자 대회 회사 홍보도 해야 되는데 네. 자 내일까지 저희 그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실전 모의 투자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좀 많이들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좌도 좀 많이 터주시면 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1등 상금 5천만 원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자,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부위의 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정프로가 좀 도와주세요. 염차장 부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아, 네. 반드시 올해 안에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염차장님 감사합니다. 니코니코 들어가세요. 알고 네.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세요 얼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